자, 이제부터 편인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격을 보면, 자, 먼저 편인격의 일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면, 이 정자가 있고, 편자가 있잖아요. 정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 서로 다른 거라고 그랬죠.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칠 편자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래서 음과 음, 음과 음, 양과 양 이런 식으로 일간과 관계에서 한쪽으로 음양이 치우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요거는 편향돼 있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아, 균형이 잡혀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성을 보면은 정제, 편제 그러죠. 그다음에 정인, 편인. 또 뭐가 있죠? 정관, 편관 있죠. 자, 정제는 차곡차곡 올바르게 이 바르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라고 보면 돼요. 급여. 편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절차에 맞게 어떤 균형을 맞춰서 그런 게 어떤 재물이 생긴 게 아니라 한쪽으로 편향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 같은 것은 장사가 잘될 때는 확 들어오고 또 장사가 안될 때는 마이너스도 나고 또 우리가 갑자기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이게 다 편제예요. 그러니까 편제는 편향된 재물.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들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제는 뭐죠? 따박따박 들어오는 대신에 이건 뭐다? 잘 나가지를 않죠. 우리가 따박따박 저 예금 들고 적금 넣고 월급 타가지고 차곡차곡 모으니까 큰 재물은 아니지만 모아놓으면 그게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쉽게 나가지 않는 돈이죠. 편제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돈잘벌 때는 흥청망청 쓰다가 돈안될 때는 확한 방에 가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정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정인은 제도화된 교육이라고 했죠. 또는 체계화된 교육 또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 인을 이제 인성을 교육으로 봤을 때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도화된 그 학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 과정이 있는 거 말하겠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이제 그 학문인데, 제도화된 학문이라고 하긴 그렇고, 비제도화된. 그래서 우리 명리학처럼 이제 음지에서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이런 학문이 이제 편인이라고 할수 있죠. 또 학문의 종류로 보면 그렇고 또 공부로 보면 정인은 차곡차곡 바르게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편인은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한쪽 분야에 필이 꽂혀서 그걸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이제 시험 스타일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저도 그렇지만 이 시험 범위를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쭉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요. 이거는 뭐죠? 정인 성격이죠.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쭉 일반적으로 전체 범위에서 공부를 하는 거. 편인은 뭐냐면 여기서 시험 나올 것만 콕콕 찍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인 성향은 잘 맞으면 기가 막히게 잘 맞히지만 아닐 때는 또 좀 많이 틀릴 수가 있겠죠.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는 스타일은 골고루 하기 때문에 과락은 맞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고득점을 맞기는 힘들죠. 근데 편인은 또 잘할 때는 굉장히 고득점을 맞지만 또 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엉뚱한 데서 시험이 나오면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런 전체적인 공부라고 하면 편의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관은 이제 우리가 정관은 옛날로 말하면 배설이지만 지금은 직장도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입사해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 부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사 뭐 이렇게 그 이상 뭐 부회장, 회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단계별로 이게 정관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이게 쉽게 갑자기 뭐 쫓겨나고 그럴 리는 없겠죠. 편관은 뭐냐면 편향된 직장이라는 생각을 쓰니까 직장의 이직이 많겠죠. 직장의 이직이 많고 예컨대 선출직. 선출직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죠. 나이가 어려도 국회의원이면 똑같은 국회의원인 거죠. 그래서 또안될 때는
이게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안될 때는 또 쫓겨나면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자와 편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식신은 뭐냐면 재화된 내 기능을 내 내 재주를 뽐내는 거라 했잖아. 내가 배운 바를 표출하고 밖에다가 내가 배운 바를 실현하는 거. 상관은 똑같지만 상관은 뭐냐면 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것 때문이니까 관은 뭐죠? 윗사람이잖아요. 또는 윗사람도 되지만 제도화된 제도, 사회의 어떤 규칙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돌출 행동이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신은 차분하게 재화된 하고 싶은 말, 뭐 하고 싶은 제도 이런 것도 어떤 연구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게 되지만 상관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 뭐 톡톡 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윗사람들 보면 약간 불안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상관은 뭐냐면 이런 거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갑자기 큰 발명도 할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성과는 이런 게 톡톡하게 튈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바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식신이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견. 비견은 여기 겁재가 애교죠. 겁재가 애교고 비견은 같은 거죠. 나와 성이 같은 형제인데 비견은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그래서 편향되겠지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식으로 편향되어 있지만보다 그래도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 같은 힘을 주어지는데 겁재는 뭐다면 내 재물을 가져간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죠. 이런 경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를 놓고 보면 자 나를 놓고 보면 자 항상 나를 놓고 보면 보자. 인성이 나를 생하고 지금 인성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인성이 나를 생하고 또 내가 생하는 거죠? 식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은 본연의 임무가 뭐다? 나를 생존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성을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본능적으로 인성은 나를 생겨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아들인 거다. 인성을 받아들인 건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나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 키워주는 거. 그래서 어머니와 같다고 했고 정신적으로는 뭐다? 이거는 교육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게 이제 어떤 습득을 뭐다 이거는 습득이죠, 습득. 어떤 지식에 대한 습득, 정보에 대한 습득. 이것을 내가 체화시켜서 이거를 나답게 표현하는 거. 이게 식신상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잘 흘러가면 잘 들어와서 잘 습득해서 내가 그걸 배운 말을 잘 풀어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끔 인성은 있는데 식신이 없다. 그럼 뭐죠? 공부는 본인이 공부 습득 능력은 뛰어나요.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밖에다 표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분들 강의를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뭐 극과 수석적으로 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인데 강의는 정말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일타 강사라든가 이런 분 뛰어난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 식신은 밖으로 뿜어내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미가 가까워졌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제 성격을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인성도 자,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다. 그렇죠? 편인이 있다. 자, 편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정인은 제도화된 또는 우리가 어떤 올바른 그러니까 제도화된 학문이라면 편인은 약간 비제도화된 그러니까 비제도권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를 우리가 편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복습을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인격은 정인격과 같이 묶여 인수격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인격과 편인격은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편인은 자, 정인은 뭐죠? 정인은 길신이에요, 길신. 그래서 보호한다 그랬죠? 자, 편인은 뭐죠? 흉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은 사흉신 중에 하나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 재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관도 그랬죠? 편관도, 재화가 안 되면 칠살로 가고, 편관이 잘 재화가 되면 뭘로 갔다? 관으로 갈수 있다고 했어요. 역시 여기서 이 재화를 해야만 편인이 뭘로 갈수 있다? 정인으로 갈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화라는 게 다듬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신강한 편인격의 관사를 보아. 관사를 뭐죠? 여기서 자, 인성을 생각하는 건 뭐죠? 관이 있어요. 자, 관이 있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말하죠. 그 다음에 편관. 이건 다른 말로 칠사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관인상생, 이거는 살인상생 그랬죠. 그래서 관사를 보아 생부하는 힘이 크면 매우 좋지 않다. 자, 신강한 이게 왕하다 그랬죠. 이게 왕하면 굉장히 강하면 어떻게요? 이게 너무 왕하면 어떻게 늘었죠? 앞에서 재성으로 눌러줘야 늘었어. 재극인 재성으로 눌러줘야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왕한데 눌러주지 않고 정관이나 편관으로 와가지고 이것을 인성을 생해줘버리면 강한데 또 강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초고도 비만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인성이 뭐예요?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주는데 적절해야지 이게 너무 나를 강하게 생해줘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고 정관 칠살 이게 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는 아주 큰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태왕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강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나도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간이 인성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십성 중에 현재까지 배운 것 중에 인성은 이게 좀 약한 듯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약한 듯.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약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젖을 빨 힘조차 없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약하면 이 인성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강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강하면 이것도 어떻게 적당히 눌러줘야 되겠죠. 재성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관이라든가 칠살, 즉 편관이 와서 또 강하게 생해줘버리면 이게 너무 힘이 커져버리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다 주면 나는 초고도 비만은 몸무게 300kg 넘어서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생부하는 힘이 크면 매우 좋지 않으면 필히 재성을 보아야 된다. 재성을 보아야 된다는 것은 재성으로 인성을 그그리 한다는 거예요. 신약한 사주에는 비록 흉신이지만 편인까지 약하면 좋지 않다. 신약한 사 이게 약하다. 그럼 뭐죠? 이게 생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게 편인이라 할지라도 뭐다 이거는 생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까지 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약하면 이거 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신약한 명에서는 재관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왜 그런 거니? 자, 신약하면 이 인성을 신약한 나를 생해줄 뭐가 있어야 되죠? 인성이 있어야 되죠. 인성이 뭐다? 관이 오면 관의 기운을 빼주죠. 재성은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런 식으로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관이 나를 그거라니까 안 좋겠죠. 내가 약한데 더군다나 재성이 관을 생해버리면 관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나를 극하는 힘이 세져버리잖아요. 그럼 더더욱 안 좋겠죠. 또는 내가 이 재성을 극하려고 해도 내가 뭐 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편인은 하나만 있어 힘이 있으면 정인격과 동일하게 격을 취용할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강하면 먼저 재성에 의한 적절한 재화가 있어야 하며 관과 비겁의 조환 또한 중요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다가 편인이라고 할게요. 편인. 자, 내가 있어요. 자, 내가 약하면 이것도 나를 생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편인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 하나만 있단 말은 너무 강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편인이 하나만 있어 힘이 있으면 이것은 정인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자면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친 이 인성이 강하면 나를 생해주는 정도가 좀 이상하게 몰갈 수도 있죠.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만 나를 막 계속 생해주면 나에게 올바르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요거를 뭐가 눌러줘야 돼요? 재성이 재극인으로 눌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성에 의한 적절한 재화가 있어야 된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극을 통해서 재화 순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관과 비겁의 조화 또한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관은 이렇게 가는 거죠. 관생인, 재생관 이렇게 가죠. 또 재성의 역할을 통제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만약에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다. 그러면 이 재성을 눌러야 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죠. 나의 형제가 있어서 이 재성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재성은 예컨대 부인과 같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 오면 좀 부인이 좀 기가 죽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게잘 돼야 된다. 그러고요. 자, 편인격은 재와 합, 공망 등을 좋아하고 형충을 싫어한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하고 계속 하겠습니다.